주어를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인데요. 뭐 아들, 사위, 형, 뭐 거의 일가 수준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의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게 일반적인 분석인데요. 자, 이 문제 한번 총괄 정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위원님. 방금 전에 속보가 하나 들어왔던데요. 이제 어제부터 나왔던 사위, 맞사위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가 뇌물 성격의 돈을 받아서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이제 그 전달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데 방금 전에 나온 속보로 보니까 그 돈을 준 사람이 전직 금융지주사 회장이고 액수는 10억에 달한다. 이런 지금 속보가 나왔는데요. 혹시 네, 보셨습니까? 네, 못 봤습니다. 못 봤습니다. 다른 행사 때문에. 아, 그렇군요. 매우 구체화되어 가고 있군요. 예, 보도에 따르면 그래서 2007년 12월 대선 때부터 취임 전까지 네네. 이게 한 번이 아니라 몇 차례 나눠서 10억이 전달됐다. 이런 좀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많은 돈이네요. 네. 근데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일단 좀 납득이 안 되는 게 네. 금융지주사면 민간 영역 아닙니까? 의원님? 대통령으로서는 마음만 먹으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요. 예. 예. 그럼 문재인 정부에서는 가능한 한 이러한 금융지주회사, 금융권 인사에 정부가 개입하지 말라라는 그런 지침들이 있는데요. 예. 예. 뭐, 얼마든지, 과거 정부에서는 얼마든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기사 내용에 따르면 그래서 이 사람이 이명박 정부 때 실제로 금융지주사 회장에 올랐다. 이런 내용까지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그렇군요. 예. 만약 이 기사의 내용, 이 검찰이 벌이고 있는 수사의 내용이 사실로 확정이 된다면. 네네. 뇌물 받고 자리 주었다. 이 얘기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뭐, 취임 전으로, 정말, 새롭게 이 나라를 이끌어가겠다라고 그래가지고, 국민들에게, 호소해서 대통령이 당선된 분이, 네. 시작하자마자, 바로 뇌물 대통령으로, 부패의 전형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네요. 네. 아, 참, 이거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부여되고 있는 여러 혐의들 중에 네. 뭐 다스와 관련된 140억 불법 발언이라든지 네. 특활비 부분 아직 최정리가 수사로 채 돼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예. 뭐 최대 한 17억 5천만 원 가량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예. 조금 더 진전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네. 이 중에서 제일 제가 보기에는 다스와 관련된 삼성 약 40억 소송비 대납 미국에서 네. 네. 그 부분과 함께 요 10억 단위의 금융기관장 인사와 관련된 인사청탁과 관련된 뇌물이니까 가장 핫한 부분이겠습니다. 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맞사위와 네.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직설을 진행을 할 때 정두원 전 의원이 이제 그 전해준 예.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예, 예. 이 그 뇌물 성격의 돈을 받아서 전달했다는 맞사위 이상주 전무 있지 않습니까? 집권 초에 2008년에 그 청와대 관저에서 함께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글쎄요, 뭐 정두원 의원님은 하도 많은 엄청난 말씀들을 하셔가지고 당연히 사실인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네. 책임 있는 정치인이니까 맞다는 전제로 한다면 예. 그거는 아주 특이한 일일 뿐더러. 적절하지도 않은 일. 아니요. 왜냐하면 예. 그 당시에 이상주 변호사는 삼성과 관련된 2008년 특히 공교롭게도 이명박 대통령 취임 때는 삼성전자의 해법인 상무로. 네, 맞습니다. 네네. 네. 그건 이치에 맞지 않은 일이죠. 아니 뭐 제가 알고 있는 역사 상식으로는 옛날에 조선 시대에도 그 부마 공주나 왕자도 결혼하면 궁궐 밖으로 나가 살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부마를 데리고 사는 건가요? 아, 참, 알겠습니다. 아무튼 자, 그러니까 그럼 암호가 맞네요. 뇌물 수수의 전달자가 이상주 상무하고 지금 예. 같이 살았다는 그 의혹하고는 그렇게 보면 암호가 맞을 가능성이 그러니까 시점도 거의 지금 청와대 관저에서 같이 살았다는 시점과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것도 있는데 이건 좀 수사 결과를 좀 더 그 기다려봐야 되는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다스와 BBK 이제 한묶음으로 질문 드리겠는데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다고 평가하세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냐라는 것은 이제 뭐 올드 뉴스가 돼버린 것 같고요. 예. 예, 오히려 실소유주에서 더 파생되는 그걸 전제로 하는
140억 불법 반환, 투자금 140억 불법 반환 혐의, 직권남용 혐의와, 예. 그것을 위해서 사실 김백준이 그렇게도 봄부터 이렇게 시끄럽게 소리내서 울었거든요.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예. 2023, 제 기억은 2003년부터 김백준이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리인 자격으로 소송도 제기하고 쭉 그 140억 반환을 위한 미국에서 여러 소송에 개입을 했습니다. 네. 예, 그 과정에서 2009년도에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취임 이후에 삼성이 그 에이킹컴프라는 그 이제 소송 대리 미국 변호 로펌에 네네. 40억을 대납해 한 것. 예. 이 지금 140억 반환과 함께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저희가 어제 그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 아마 그 변호를 맡을 것으로 예상되는 본인이 맡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으니까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강훈 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유명한 분이죠. 예, 이분한테 지금 어떻게 보느냐, 그 다음에 어디 법률 대응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저희가 좀 저희 제작진이 질문을 드렸더니 예. 답변이 어떻게 왔냐면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면 제가 대통령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을 뜻하는 건데요. 제가 대통령으로부터 들은 얘기는 다스는 대통령 소유가 아니고 국정원 특활비를 사용하라고 지시하거나 사용 보고 받은 바 없고 삼성 얘기는 처음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강훈 변호사의 답변이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변호사다운 말씀인데 그렇게밖에 답을 지금 못할 겁니다. 다스는 아니라고 했던 얘기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뭐 십수 년 전부터 쭉 했던 얘기니까 그건 귀담아 들을 얘기가 아니고요. 예. 증거가 다 이미 확보가 돼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예, 그다음에 뭐 삼성 또 특활비 이건 지시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네. 김백준 총무기획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사실을 진술한 건데 네. 이거는 그 진술할 수밖에 없는 근거 즉 문건이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네. 일부 기사에도 뭐 VIP 보고라는 문건 얘기를 하는데요. 음흠. 그 영포 빌딩 지하 2층에서 나온 그 문건들이 아마 보고일 가능성이 높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김백준 총무기획관 입장에서는 진술할 수밖에 없었고. 예. 또 그 이상주 삼성전자 상무 관련된 그 압수수색이 있었잖아요. 예. 그리고 바로 소환 조사를 했는데요. 네. 굉장히 놀랄만한 아주 전광석화 같은 일이거든요. 이 얘기는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고 바로 소환조사를 했다는 얘기는 나름대로 상당한 정도의 범죄가 소명됐고 근거들이 확보됐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이제 일가가 뭐 여러 명이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사법 처리는 좀 그 나중에 몰아서 질문을 드려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근데 이 제가 좀 그 법률적으로 상식이 모자라서 그런지 좀 의아한 게 국정원 특활비 관련해서 김희중 전 제1부속실장의 그 증언이 이미 나오지 않았습니까? 국정원 그렇습니다. 특활비를 10만 달러 받아가지고 김윤옥 여사에게 전달을 했다라는 아주 구체적인 진술까지 나왔는데 예. 이러면 사실은 김윤옥 여사를 불러서 조사를 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지금 소환조사했다는 이야기는 없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 혐의 1억 원 정도 되는 거죠, 미화로. 예. 10만 달러니까요. 네. 그 혐의는 전체적으로 지금 MB와 관련된 혐의 중에 일종의 세 발의 피같이 지금 느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특활비 연루 의혹이 무려 20억에 가까운 17억 5천만 원 정도 지금 돼 있고 네. 심지어 내곡동 사저에도 흘러들어간 흔적들이 지금 엿보이고 네. 예, 거기서 지금 삼성 이 소송비 대납에 더 나가서 인사청탁 직접적인 뇌물수수 부분 10억 네네. 또 현대차 소송비 대납까지 지금 나오니까 네. 지금 상태에서 뭐 김윤옥 여사 전체적으로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 처리 수위 네. 신병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구속 여부 예. 이거를 놓고서 쭉 이렇게 세워놓고 보면 김윤옥 여사라는 부인이 있고요 네. 또 두 분의 형이 있고요 네. 또 아들이 있고요 사위까지 나오고 있어요. 조카가 있고요. 사위가 있고요. 예. 그래서 아직은 그런 정도까지 그림이 예. 채 완성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이지만 조사를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조사는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건데요. 예. 그럼 관련해서 하나 더. 지난주 직설 시간에 정두환 전 의원이 그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2007년 대선 과정에서 대선 자금의 일부가 김윤옥 여사에게 흘러들어갔다라는 취지의 어떤 그 발언을 했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그 수사 대상이 되는 겁니까?
글쎄요, 그 대선 자금 수사 부분인데요. 네. 저는 뭐 이제 근거를 구체적인 근거를 갖고 정동원 전 의원께서 얘기를 하시면 이제 수사의 단서가 돼서 수사를 할 수 있겠지만, 네. 일단 성격이 대선 자금과 관련된 수사 네. 영역이고 네. 두 번째는 좀 추상적인 말씀이시라,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단서까지, 네. 수사의 단서까지는 아직 못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그리고 또 하나 불거지고 있는 문제가 제1롯데월드 건설을 주도적으로 예, 기획하고 예. 추진한 입증 자료가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것도 예. 이제 그 오래된 의혹 아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도 지금 검찰 수사. 이게 엄청난 얘기죠. 사실. 그러니까요. 그럼 이것도 별건으로 다시 검찰 수사에 착수가 돼야 되는 사안이라고 보세요? 감사원이 이미 감사 개시 결정에서 보고 있는데요. 예. 이거는 이제 두 개의 문건을 보셔야 되는데, 2008년 8월 28일 날 대통령 실장에게 보고된 문건이 있습니다. 공분이. 예, 예. 예. 그게 서울 기지 운영 방안이라는 문건이고요. 예. 여기서 소위 성남비행장 서편활주로와 동편활주로가 있는데 보조활주로인 동편활주로를 3도 조정하는 안이 이미 제시가 됐습니다. 이때. 예, 예. 예, 그게 8월달 얘기고요. 그러고 예. 나서 어제 뭐 방송에서 보도한 제1롯데월드 건설 추진 관련 여론관리방안. 예. 이게 시나리오 문건이죠. 예, 예, 예. 요게 이제 2008년 12월 15일날 작성된 문건입니다. 네. 요게 이제 국방비서관실, 청와대 국방비서관실에 보고된 문건인데. 네. 요거는 구체적으로 3도를 동편활주를 틀어가지고 제1롯데월드를 건축 승인을 이미 결론 내놓고 네. 그것의 법적인 절차를 맞춰가는 그런 시나리오 문건이니까 네. 전체적으로 의혹의 상당 부분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질문이 끝이 없는데요. 네네. 이게 워낙 많은 지금 의혹이 제기가 되다 보니까 제가 한번 그럼 단순화해서 이렇게 질문. 이명박 전 대통령과 그 일가에 대한 수사는 언제쯤 끝날까요, 위원님? 4대강 감사도 아직 결과가 안 나왔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예. 일단은 현재 뭐 특활비라든지 다스 관련된 그리고 추가로 소송비 대납 네. 요 부분만 놓고 보면 원래는 뭐 저 지방선거 다가와서 예. 다가오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한 3월 중에 마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추측은 되는데요. 예. 글쎄요. 지금 뭐 제1롯데월드는 지금 한참 멀은 얘기고 네. 또 4대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덮일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뭐 그 인터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왔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만이 아니라 이상은 큰형, 이상덕 작은형, 아들, 사위, 조카, 부인 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물론 원칙대로 처리한다고 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검찰이 그러면 어디까지, 누구까지를 사법처리 대상으로 삼을 것이냐도 사실은 고민거리 아니겠어요? 예. 서울중앙지검의 기관장하고 있는 윤석열 지검장의 성격은 네.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는 아, 예.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자고우면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네. 결대로 처리한다. 이런 원칙이 일단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온 일가가 네. 진짜 온 일가가 오로지 돈만을 위해서 네. 이렇게 오랜 동안 부정부패를 저질렀던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라 네. 검찰의 고민이 매우 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제 천안한 기념관을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어떤 이 네. 보수 성향을 갖고 있는 국민이나 이런 분들한테 어필할 요소가 조금이라도 있다고 평가하시나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수사 때 했던 방식이 아주 극소수의 자기 지지자들에게 호소하는. 아, 예, 예, 예. 그리고 반성조차도 하지 않는. 했는데 네. 어제 거기 가서 그분 천안한 용사들에게 노대는 정말로 그거는 심지어 자유민주주의 수호 이런 말씀 하셨는데 네.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깨끗한 공직제도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네, 네. 그 부정부패 의혹에 지금 정점처럼 돼 있는데 과연 그런 얘기를 할 자격이 있는지 예. 부끄러운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네.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